타요.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. 동빈 씨하고 저녁 약속했어요.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. 잠깐만요. 형, 인혁 씨랑 매장에 있는데 오늘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. 걱정 마. 안전하게 모시고 들어갈게.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. 나랑 헤어지고 어떻게 형을 만났는지. 내가 형 동생이라는 걸 알고도, 날 알아보고도 왜 계속 모른 척했는지.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말했죠. 준희 씨보다 형을 먼저 알았어요. 알아. 2년 전에 형이 스카우트하다 만났다고. 하지만 그때는 두 사람 만나지 않았잖아. 만나진 않았어도 동빈 씨가 나 좋아하고 호감 있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. 그 상태에서 나를 만난 거야? 비 오는 날 산책길에서 만났죠. 우연히. 그리고 양평에서 공사하는 내내 내 옆에 있었지. 최송화란 이름으로. 그때 당신한텐 최송화가 필요했으니까요. 근데 왜 갑자기 떠난 거야?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다시 돌아갈 엄두가 안 났어요. 나 하나도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챙기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바로 형을 만난 거야? 이미 내 마음속에 당신은 없었으니까요. 아무리 이해하고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. 어떻게 헤어지고 두 달 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?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준희 씨가 안 된다고 나까지 아니라고 하지 말아요. 나한테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많은 이야기들과 시간들,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? 네. 그러니까 쉽게 잊을 수도 있었겠죠. 네가 나한테 처음 했던 말, 날 잡아줬던 따뜻했던 네 손, 너와 함께 들었던 음악 하나하나 난 다 기억하는데 넌 잊었다고? 잊었어요. 난 지금 동빈 씨를 사랑해요. 그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? 그렇게 빨리 잊고 지워질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어떻게 확신해? 동빈 씨예요. 받지 마. 동빈 씨에 대한 내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죠? 네. 언제 끝나? 먹고 싶은 거 말해. 내가 야식 사가지고 갈게. 아니에요. 곧 끝날 것 같아요. 동빈 씨, 보고 싶어요. 사랑해요. 우린 절대 잊지도 변하지도 말아요.